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저 맞은편 저 자리가 바로 옛 의금부터입니다. 자,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서 왕족의 범죄나 반란죄 혹은 자식이 부모를 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해하는 범죄 등을 다루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 의금부에는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궁궐 앞에서 북을 치면서 소인은 억울합니다. 정말 소인은 억울합니다. 라고 북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로 신문고를 치는 장면이네요. 자, 신문고는 모든 백성이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 북을 쳐서 알리라고 한 제도입니다. 자, 이 신문고가 바로 의금부 앞에 설치가 되었고 의금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해 주기에 만들었던 이 신문고, 이 신문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이 신문고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도만 좋았다. 그냥 구색은 갖추었다. 좀 더 솔직하게 톡하놓고 얘기하면 태종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혹세 무민의 전시행정을 벌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 신문고에 대해 뭔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신문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 1년 7월 18일 기사에 안성학장 윤조 등의 상원으로 등문고를 설치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송나라 태조가 설치한 등문고를 본받아 조선에서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자, 8월에 신문고란 이름으로 바뀌고 11월에 시설이 갖추어져 운영되게 됩니다. 칭은 후에 세종 때 승문고라고 바뀌었다가 다시 신문고로 바뀌어서 쭉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이 신문고 제도 자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자, 태종 때 만들어진 이 신문고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성종실록에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성종 2년 12월 15일에 성종이 신문고 제도가 중지된 연유를 묻고 그것을 부활하게 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이 신하들에게 신문고가 폐지된 연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신하들이 세조 때에 누군가 누고를 잘못 쳤는데 이에 폐지되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사옵니다. 다시 북을 치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성종이 북을 치는 걸 허락하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누고는 조선시대에 시각을 알리기 위해 쳤던 북입니다. 누군가 이 북과 신문고를 혼동하여서 잘못 쳤으며 이에 폐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신문고는 명종 효종 때는 징을 치는 제도로 대체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영조 시대 때 다시 부활하나 영조의 통치 기간 내에서도 한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신문고가 폐지되고 다시 설치되는 과정을 숱하게 겪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추측건데 조선시대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자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엎드려 호소하는 방법 그리고 징을 쳐서 호소하는 방법 등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미루어 짐작건데 방법들의 장단점 그리고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들과 결합되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억울하면 쳤던 이 신문고 정말로 아무나 일반 백성이 칠 수 있었을까요? 칠 수 있었습니다. 단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칠 수 있었습니다. 자,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26일에 신문고를 설치한다라는 교서를 내렸는데 이 교서 안에 운영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의 득실과 민생의 휴적에 관한 건 의정부에 글을 올린 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을 쳐라. 이 말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아니하여도 용서하겠다.
자, 둘째, 억울함을 표지 못하고 호소하는 사람은 서울 안에서는 주무부처, 지방에서는 수령, 감사에게 글을 올린 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 사원부에 글을 올리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을 쳐라. 이 경우 상항의 관사에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 월수한 자들은 율에 따라 논제한다. 자, 세 번째, 반역에 관한 거나 종친과 훈구를 모해하여 환란의 계제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을 쳐라. 이 말이 맞으면 토지 200결, 노비 20명, 그리고 관직을 수여하고 무고한 자는 반자의 율로서 죄를 준다. 자, 이렇게 운영 지침이 내려왔는데, 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는 두 번째에 해당되죠. 자, 근데 지금도 일반 직장인이 본인이 억울하다며 일하는 도중에 몇 번씩 구청, 기타 기관들을 수업 몇 번씩 방문할 수 있는 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조선시대 하루하루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장사를 하여 먹고 사는 일반 백성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는 수령에 갔다가 그 다음엔 감사, 또 감사가 그 지역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중에 한 군데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안 받아들이면 서울에 있는 사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문고를 그때서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 백성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기까지 과정이 복잡한데 실록에 보면은 신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있고 신문고를 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신문고를 쳤으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에 처음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자, 태종실록 2권 8월 13일 기사를 보면 신문고로 고발당한 검교찬찬 조호를 평주로 귀양 보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호라는 사람이 안속이라는 사람의 노비를 빼앗습니다. 이에 안속이라는 사람이 노비를 빼앗겨서 억울하다고 신문고를 쳤으며, 이에 왕이 조호를 귀양을 보내버린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다 살펴보면 노비에 관한 이야기, 재산 싸움에 관한 이야기, 관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배 계급, 양반이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들이 많은 거죠. 자, 일반 백성의 억울함을 듣겠다는 이 신문고가 결국에는 양반들의 억울함을 듣는, 특정 계급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어떤 TV 토론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법에도 길이란 게 있다. 법을 만드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을 처음에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면서 길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법에도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의 억울함을 듣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일반 백성이 접하긴 어려워 결국 일반 백성과는 동떨어진 혹세무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백성의 억울함을 듣겠다고 만들었다는 이 신문고, 그러면 아무리 일반 백성이 너무 생각 없이 친다, 너무 많이 접수가 된다 라고 귀찮아지더라도 일반 백성이 접하기 쉽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자, 이상으로 TV 게너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